먼저 보자고 하셔서 놀랬습니다. 하실 말씀이라는 게... 한 사장님! 좋은 사람이죠. 거짓말 같은 것도 절대로 안 하고 자기 여자한테 잘하고 자기 여자밖에 모르고 자기 여자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맞죠? 맞죠? 한 사장님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무조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부담... 무조건 아주 그냥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무조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영춘 씨. 그래요. 우리 그럼 만납시다. 진지하게 만나보자고요, 우리. 만나다 좋으면 나 우리 집에서 좀 데리고 나와줘요. 만나다 좋으면 살림도 차리고 만나다 좋으면 나 웨딩드레스 좀 입혀주고 만나다 좋으면 나 호적에다도 꼭 좀 한번 올려줘요. 알았죠?